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토크 제품 이제 모델이 보면은 이제 ITS 100이라고 이제 포지션 모니터링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제 뚜껑을 열면 이제 회로가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가지고 한 메뉴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위치 접점이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위치라 하는 이제 싱글 폴, 싱글 스루가 있고 SP, ST랑 지금 요게 그럼 이쪽 공기압에 이제 적용 되는 게 이제 SPDT라고 이제 싱글 폴 이제 더블 스루 요 부분이 이제 적용됩니다. 예, DP ST도 있고 DPDT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DPDT는 모터의 이제 회전 방향을 바꾼다고 이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이제 ITS 100 시리즈인데 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런 회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이 오픈 위에가 이제 녹색이 오픈 스위치고 밑에가 이제 클로즈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SPDT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글 폴 더블 이제 스루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C가 이제 공통이고요. 이게 5번입니다. 5번하고 이제 보면 2번하고 이제 요걸 제가 지금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제 요 이제 5번하고 2번하고를 이제 제가 플러스에다 콤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묶어놓고 이제 6번이 이제 이 6번이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 C를 거쳐서 동작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5번하고 6번이 붙어서 이제 LED로 이제 LED 댐퍼를 이제 점등시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크로즈는 이제 3번에 놨습니다. 제가 3번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크로즈고 여기 또 오픈입니다. 보시면 이제 C 5번하고 이제 2번을 묶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이제 공급하고 이 플러스가 이제 5번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노멀 오픈이 동작하면 이제 6번으로 나옵니다. 이 플러스 나오면 이제 오픈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이 C가 나와서 이제 노멀 오픈 붙으면은 이제 3번으로 나옵니다. 3번으로 이제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클로즈 되었다 표시고 이쪽 신호가 들어오면 오픈 스위치 오픈이 되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ITS 100은 예, ESPDT로 스위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플러스를 넣어서 5번으로 이제 컴을 줬습니다. 그럼 오픈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이 밸브를 동작시키면 이제 오픈 신호가 발생합니다. 위에 이제 녹색이 이제
open 스위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동작하면 이제 open 플러스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공통으로 컴을 묶어 놨으니까 이 빵판에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청색이고 플러스가 이제 적색입니다. 그럼 이제 크로즈가 동작을 하면 이제 이 플러스가 2번으로 이제 갑니다. 콤 그럼 3번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 녹색 댐프를 이제 점등시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마이너스 이제 제가 저항으로 이제 이 LED가 3.3V라 가지고 이제 용량이 저항을 뒀습니다. 이쪽 마이너스가 콤으로 딱 잡고 이쪽에는 이제 플러스를 콤으로 잡아서 이제 이 댐프를 이제 동작시켰어. 이쪽에 이제 PLC로 지금 부합니다. 부합 이제 로드라